홍용사까지는 700m고 천월이 많이 내려오네요. 예, 홍용사 사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홍용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음성지 홍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 친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는 바로 홍룡폭포가 유명합니다. 네, 관음전에서 쭉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천수천왕 관음전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대웅전이죠. 그래도 그랬는데 뒤쪽으로도 이렇게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룡사에 보면은 이렇게 큰 대나무, 사실 대나무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큰 대나무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다리가 저 밑에 하나 있고, 여기 아치 다리가 하나 있고, 여기 계곡 폭포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폭포 보러 가는 길입니다. 바위 사이로 해서 올라가고요. 계단이 여기네요. 오, 드디어 홍룡사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엄청납니다.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야, 장관입니다. 이곳이 홍룡사 폭포입니다. 아, 높이 뭐 한 15m에서 20m 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홍룡사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홍룡사 폭포에 대한 것도 나와 있네요. 폭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홍룡사에 있는 대폭포입니다. 최근에 장마가 있는 바람에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높이 20m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모습입니다. 장관입니다. 여기에 대불이 있고요, 폭포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벽은 완전히 안색이 저렇게 있습니다. 바위가 여기 관음상이 있고, 석가여래상이 있고요, 폭포가 있고, 저기 관음전이 있고. 야, 장관입니다. 폭포 바로 앞에 있는 관음전으로 왔어요. 와, 폭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아래로 저 떨어져서 저 밑으로 내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저 주변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을 봤어요. 한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가장 근접 촬영해가지고 꽝 이어봤어요. 폭포를. 지금 꿀보라 같이 써. 카메라가 지금 안 잡혀. 카메라에 물이 다 담았어. 아, 엄청납니다. 이 폭포. 통영 폭포입니다. 이게. 주변에 바위도 보세요. 암벽이에요. 암벽. 관음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암벽 한번 보세요. 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치다리도 있고. 예. 여기 이제 폭포에서 내려가는 물이 이렇게 저 밑에서 장관을 이뤄요. 계곡을 이루고. 이게 이제 폭포에서 내려가는 물이에요. 통영 폭포에. 여기 석가 열애자상이 오른쪽에 있어요. 불상이. 왼쪽에는 간음전이 있고 가운데는 폭포가 있고.